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귀엽다. 귀여운 인형 보이세요? 네. 네. 김민아, 뭐? 우와, 귀여워. 인형이 방긋 웃고 있네. 정말 귀엽지? 응, 너무너무 귀여워. 귀엽다. 귀여운 눈, 귀여운 코, 귀여운 입 좀 봐. 아, 귀여워. 바꿔라 한글. 어떻게 된 거야? 사나운 인형으로 변했어. 귀엽다가 사라졌어. 우리는 귀여운 인형으로 놀고 싶은데. 우리는 귀엽다가 필요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귀엽다가 사라졌어. 귀엽다. 귀엽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귀엽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한글을 찾자. 귀여운 곰이야. 귀여운 아기 곰아, 한글 귀엽다를 봤니? 한글을 찾았어. 천지? 야용사, 기다렸다.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으잇! 반대! 한글 귀엽다도 이젠 끝이야. 으잇! 아기곰이 위험해! 핫! 으잇! 부메랑으로 방해하다니 각오해라. 으잇! 어이! 강렬한 태양이야. 잠깐, 이 정도 더위라면. 안 돼! 내 예상대로 빙하가 모두 녹아버렸어. 왜 이렇게 더워? 한글이 물에 빠지겠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더위에는 추위로 맞서야 해. 더위에는 추위! 북극곰아, 조금만 기다려. 추위! 고마워. 이제 내가 한글을 가져갈게. 한글! 아니, 나의 더위 공격을 추위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한글 귀엽다가 파괴됐어. 내가 부메랑으로 열을 쓸게. 하! 돌아온 한글! 귀엽다. 서장 완료. 귀엽다. 훈민자문의 손으로. 귀엽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귀엽다! 귀엽다! 할아버지가 귀여운 모자를 썼어요. 귀엽죠? 히히, 한글 귀엽다 먹어야지. 야 냠냠 슝 오잉 한글 귀엽다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귀엽다 귀엽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위를 만나 귀, 이응이 여를 만나 여, 여가 받침 비읍을 만나 엽, 디귿이 아를 만나 다, 귀엽다.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귀엽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귀엽다. 끝.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귀여운 강아지. 사나운 강아지. 귀엽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귀여운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귀엽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더위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추위로 막아냈어요. 한글 귀엽다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귀여운 인형이 나와요. 훈민 정음이 귀여운 인형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이 귀여운 인형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이 귀여운 인형을 좋아해요.